자, 이번에 러시아 대회, 러시아 이제 그 뭐냐, 이제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는 총 11개예요. 아, 저 원래 세계사도 했어요. 그 러시아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는 총 11개 도시고, 모스크바에 경기장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제 볼고그라드라고 이제 남쪽의 도시가 있고요. 남쪽의 볼고그라드, 그리고 서쪽 끝에 칼리닌그라드라는 도시는요, 조별리그만 4경기하고 끝나요. 그리고 그 아무래도 조별리그 경기만 있다 보니까 그 탑시드 팀 경기는 딱한 경기씩만 배정이 돼 있겠죠. 그리고 그 독일이 그 볼고그라드하고 칼리닌그라드에서는 경기를 안 치러요. 그 일단은 좀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4강전부터는 모스크바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두 도시에서만 해요. 4강전부터는. 4강전부터는 거기서만 해요. 그두 도시에서만. 그래서 볼고그라드라는 도시에서 경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볼고그라드의 옛날 이름이요,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스탈린그라드예요. 스탈린그라드가 이제 그 스탈린이 죽고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도시 이름을 볼고그라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독일이 만약에 거기서 경기를 하면 역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독일이 좀 피해가게 됐고요. 칼리닌그라드는요, 현재 러시아 본토에서 좀 떨어져 있는 땅이에요. 칼리닌그라드는요, 러시아 본토에 바로 붙어 있지 않고요, 좀 러시아 본토에서 좀 서쪽으로 떨어져서, 원래 여기가 쾨이스베르크라는 도시로 독일 고유 영토였어요. 그런데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소련에 할양된 영토예요. 그래서 G조하고 H조는 이두 도시에서 경기가 있는데, 독일이 F조에 배정이 되면서 일단은 여기서 경기는 안 치르게 됐어요. 근데 사실 유로 2012가요,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공동 개최였어요. 근데 독일로 그냥 문제없이 참가했어요. 과거에 독일의 영토였던 데서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근데 문제는요, 4강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모스크바에서만 경기가 열려요. 근데 문제는 모스크바면 문제가 없는데, 모스크바는 어차피 그 개막전 열리고 그 결승전 열리는 도시니까. 근데 상트페테르부르크는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역시 레닌그라드 공방전이 좀 있었던 도시 중 하나예요. 물론 역시 2017년 때그 러시아 월드컵의 모의고사인 컨페더레이션스컵 결승전이 여기서 열렸는데, 독일은 그냥 뭐 여기서 결승전 치르고 우승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제 러시아 본토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는 경우에요. 일단은 베이스 캠프는 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국 중에 10개국이 베이스 캠프를 모스크바에 차려요. 그래서 그 세르비아는 칼리닌그라드에 이 베이스 캠프를 차렸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잉글랜드, 코스타리카,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차렸어요. 베이스 캠프를. 거기가 시설이 좋다고 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차렸대요.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레닌그라드 주, 그냥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에는 차리지 않고 그냥 그 옆에 거기다 차렸다 보시면 되고요. 독일하고 페루는 모스크바 도시에,
그리고 정작 개최국인 러시아가 모스크바 도시가 아니고 모스크바 시를 둘러싼 행정구역, 모스크바 주 안에만 차렸어요. 러시아, 이란, 아르헨티나, 프랑스, 멕시코, 벨기에, 튀니지, 포르투갈. 이 여덟 나라가 모스크바 주에서 베이스 캠프가 있고요. 세네갈은 그 옆에 칼루가 주에 차렸고, 모로코는 그 보로네시 주라는 곳에 차렸고, 그 이제 스페인은 크라스노다르라는 도시에 차렸고, 덴마크는 같은 지역에 있는 아나파라는 도시에 차렸어요. 아이슬란드하고 스웨덴은 그 같은 지방의 겔렌츠크라는 도시에 차렸고요. 그리고 브라질하고 폴란드는 역시 같은 지역인데, 브라질하고 폴란드는 베이스 캠프가 소치예요. 소치는 2014년에 올림픽 치렀던 도시인데, 이번에 월드컵 개최 도시 중 하나예요.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의외로 스타브로폴에 차렸고요. 이집트는 그 체첸공화국하고 그로즈니라는 곳을 이용하기로 해요. 그리고 호주, 일본, 콜롬비아는 이 카잔, 이 지역에 베이스 캠프 차렸고, 파나마는 사란스크, 스위스는 사마라, 그리고 우루과이는 니즈니, 노브고로드 뭐 이런 지역에 뭐 차렸다고. 그래서 32개국 중에 한 절반 정도가요, 베이스 캠프 지역을요, 이제 조별리그 경기가 있는 도시 지역을 좀 참고를 해서 차려요. 그래서 독일하고 스웨덴하고 멕시코는 베이스 캠프 지역을 이제 가까운 지역 중한 군데를 골랐어요. 근데 문제는 독일은요, 그 모스크바 거기에 차렸는데, 문제는 그 뭐냐, 예카테린부르크에서 한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그 하여간 먼 데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따가 좀 얘기를 할게요. 예. 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경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베이스 캠프를 차렸어요. 글쎄, 혹시 큰 그림 그린 건가? 그 베이스 캠프를 거기다 차린 이유가, 그 아무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이제 아무래도 4강전하고 순위 결정전 이런 데가 그 열리는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몰라, 어차피 우리가 거기까지 결승 4강전까지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뭔가 큰 그림 그리고 거기다 베이스 캠프를 차렸을까요? 우리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교통편은 좀 편한 지역이에요, 시설하고. 일단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거기다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북유럽에 있던 나라들이 흑해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요. 지들은 추운 기후에 익숙해져 있는데, 정작 남쪽, 흑해 쪽으로 가서 베이스 캠프를 차렸어요. 자, 그렇고요. 일단은요, 개막전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리고요. 하여간 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조별리그 경기는 일단은, 그래, F조는 얘기할게요. F조 경기장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일단은 독일하고 멕시코는 역시 개막전이 열리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해요. 그렇고 대한민국과 스웨덴은 니즈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선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역시 멕시코하고는 러시아 로스토프에 있는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경기를 해요. 이 경기장도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독일하고 스웨덴이 그 조별리그 2차전을
소치에서예요. 소치에 있는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예요. 소치 올림픽 때그 올림픽 주경기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한민국 경기장이 경기가 열리진 않지만 제가 별개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독일하고는요, 그 카잔 아레나에서요. 그리고 멕시코하고 스웨덴은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예카테린부르크 가서 해요. 그렇고요. 일단은 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경기들을 해요. 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16강전. 16강전이 열리는 경기장들은요, 총 8개의 경기장이에요. 카잔, 소치, 그리고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경기장, 그리고 그러니까 모스크바는 두 경기장 다 써요, 16강전 때. 그리고 니즈니 노브고로드, 사마라, 그리고 로스토프 나도누,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의 역시 그뭐 스파르타크 경기장 그두 개를 쓰고요. 그리고 모스크바의 그 루즈니키 주경기장을 굉장히 많이 써요, 토너먼트 때도. 8강전 니즈니 노브고로드, 카잔, 사마라, 소치는 8강전까지 가요, 소치 올림픽 경기장은. 그리고 그 4강전 때는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경기장하고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경기장, 이두 경기장만 써요, 4강전부터는. 4강전부터 4강전, 순위 결정전, 결승전은 다 무조건 두 경기장만 써요. 그렇게 쓰고요. 하여간 뭐 경기는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지도가 이제 월드컵 경기들을 여는 도시들이에요. 자, 그렇고요. 이제 이것들을 좀 내리고, 자,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 외관상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월드컵 개막전, 그리고 토너먼트는 거의 뭐 라운드마다 다 쓰는 것 같아요. 8강전은 안 쓰나? 어쨌든 4강전 결승전까지 열리는 경기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사진 파일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할게요.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모스크바에 여기는 이제 모스크바에 오크리티에 아레나 또는 스파르타크 스타디움이라고 불리는 경기장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꽤 경기를 많이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경기장은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이번 사진의 경기장은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크레스톱스키 스타디움 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이라고 불리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은 여기에다가 베이스 캠프는 차렸지만 여기서 경기를 치르진 않아요. 여기서 경기를 치르진 않는데, 경기할 일이 딱히 없을 것 같긴 한데, 베이스 캠프는 여기다 차렸어요. 아, 근데요, 어쩌면 여기가 뭔가 큰 그림을 그린 경기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이번 월드컵에서 4강전과 순위 결정전 그리고 결승전은요,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만 열려요. 욕은 좀 하지 마시고요. 러시아 아킨피프요, 오늘은 선수에 대한 얘기는 딱히 안할 거예요. 좀 뭔가 지리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더그 얘기를 할 시간이 없는 게, 이따가 다저스 경기 들어야 돼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번 네 번째 경기장은 이제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라는 도시에 있는 그 경기장인데요. 자, 여기는요, 약간 지리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있어요. 지리적으로 러시아 본토에 붙어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이 칼리닌그라드는 원래는 독일 땅이었어요. 원래는 독일 땅인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때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그 독일의 영토를 분할 점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여기 칼리닌그라드는 지금도 러시아의 영토로 남아있는 독일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그 경기장이 걸리면 어쩔까 싶었는데 여기서 독일은 경기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칼리닌그라드는요, 그 독일이 16강에 올라올 거를 예상을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칼리닌그라드는 조별리그 경기장만 하고 빠져요. 아, 오늘 방송 컨텐츠 주제하고는 제가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관계가 없는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책임드릴게요. 그렇구요. 자, 카자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카자는 이따가 대한민국이 그 독일하고 조별리그 3차전을 하는 그 경기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조별리그를 치를 경기장은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저 새끼 어디 도망가려고 해? 강퇴! 나가고 싶으면 다시는 오지 마. 그렇구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러시아의 사마라에 있는 도시. 사마라에 있는 도시 한번 해볼게요. 자, 러시아 사마라. 요 경기장은 이제 러시아의 사마라에 있는 코스모스 아레나예요. 코스모스 아레나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월드컵을 위해서 새롭게 지은 경기장이에요.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새롭게 지은 경기장. 네. 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기는 그 볼고그라드 아레나가 있어요. 이 볼고그라드 아레나 이 경기장은 좀 재건축을 했어요. 재건축을 했는데 이 도시는 이 볼고그라드라는 도시 이 볼고그라드라는 도시는 이제 역사적으로 그 스탈린그라드라고 불렸던 도시였기 때문에 독일이 여기서 경기를 하게 될 경우 굉장히 여기 그 외교적으로 민감해질 수가 있어서 러시아가 이게 러시아 이번에 그 뭐냐 조직위원회에서요 이 볼고그라드 아레나도 16강 전부터는 치르지 않아요. 이 볼고그라드 아레나에서는 이 조별리그 경기만 치러요. 그래서 역시 16강 전부터는 빠지는 도시예요. 이 독일하고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 볼고그라드에서는 이제 그 경기를 치르지 않고요. 해서 약간 러시아하고 독일이 약간 이제 외교적인 마찰을 빚을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아예 잔머리를 써가지고 독일은 근데 이제 월드컵을 출전한 이래 계속 그 결선 토너먼트는 꾸준히 올라오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 16강 전부터는 아예 그 외교적 마찰이 있을 만한 도시들은 그냥 명단에서 빼버렸어요. 나름 머리를 좀 썼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러시아의 사란스크 모르도비아 아레나라고 해서 이 밖의 모습이 좀 이쁘네요. 저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아레나라고, 예카테린부르크는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화자르를 그 약간 위한 그 도시였거든요. 기념 도시예요. 그 예카테리나 2세의 그 기념 도시였고, 여기는 이제 보수 환경이장이에요. 좀 고쳤어요, 시설들을.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경기장 18개를 한번 그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조별리그를 치르는 경기장하고 그 별도의 또 경기장 하나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러시아의 니즈니노브고로드 경기장이에요. 니즈니노브고로드 스타디움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그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신축했던 경기장이에요. 약간 뭐 동글뱅이로 생긴 경기장이고요. 여기는 FC 올림피에츠 니즈니 노브고로드 팀이 쓰고 있는 경기장이에요, 현재. 2018년에 개장했고요. 뭔가 그 볼가강하고 오카강이 합류하는 장소에 있어가지고 약간 이 니즈니 노브고로드라는 그 도시에서 그 가장 경관이 좋은 장소에 경기장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몰라, 대한민국이 관광하러 가는 건 아닌데, 대표팀이. 알렉산더 넵스키 대성당 옆에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 경기장에서 스웨덴하고 첫 경기를 치러요. F조 1차전 경기가 여기서 6월 18일 한국 시각이에요. 6월 18일 21시에 열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6월 22일 새벽 3시에 아르헨티나하고 크로아티아의 경기가 열리고, 그리고 6월 24일 21시에 잉글랜드하고 파나마 경기가 열려요. 그리고 6월 28일 목요일에 새벽 3시에 스위스하고 코스타리카의 2조 3차전 조별리그가 여기서 열려요. 그리고 한국 시각으로 7월 2일 새벽 3시에는 D조 1위하고 C조 2위의 16강전 경기가 여기서 열리고요. 7월 6일 23시에 여기서 8강전이 열려요. 8강전이 열리는 도시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도시에 한번 가볼게요. 근데 여기 진짜 여기 외관상 이쁘다. 오, 저기 황금빛 비치는 데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대성당인데? 그 가톨릭 성당이 아니고 그리스 정교회 성당이에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그 다음, 여기. 러시아의 로스토프 나도누에 있는 로스토프 아레나예요. FC 로스토프가 쓰고 있는 경기장이고요. 역시 2018년에 개장했어요. 다 월드컵 앞두고 개장했어요. 원래는 뭐냐, 옛날에 있었던 그 경기장을 대신해서 새롭게 이제 쓸 경기장들이에요. 신축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이 로스토프 나 도누라는 그 도시가 원래 그 대부분이 돈강의 그 북쪽 지역에 발달해 있는데, 여기는 그 돈강의 남쪽에 있는 경기장으로 이제 새롭게 그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도시처럼 만든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쇼핑센터, 식당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남부 상권을 만들기 위한 데죠. 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상암동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 저기 월드컵 경기장하고 그 DMC 쪽에 상권을 만들었잖아요. DMC도 나름 상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장에서 대한민국과 멕시코 대표팀이 여기서 경기를 치러요. 첫 번째 경기로는 6월 18일 새벽 3시에 브라질과 스위스가 여기서 경기를 치르고요. 2조 1차전. 그리고 21일 0시에 우루과이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A조 2차전 경기를 치르고, 24일 0시에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F조 2차전 경기가 치러져요. 그리고 6월 27일 새벽 3시에 아이슬란드하고 크로아티아의 D조 3차전 경기가 치러지고요. 7월 3일 새벽 3시에는 G조 1위와 H조 2위의 16강전 경기가 여기서 치러져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번외로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경기는 없지만 이 F조 조별리그 경기가 여기서 한 경기가 있는 그 F조 조별리그가 여기서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장을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할게요. 바로 여기는 러시아 소치에 있는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이에요. 소치 동계올림픽의 개막식하고 폐막식이 여기서 열렸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실내 경기장인데 지붕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예, 지붕 열고 닫을 수 있고요. 소치에 있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리고 2013년에 개장한 경기장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북쪽 지붕이 열릴 때는 크라스나야 폴리아나 산의 전경을 볼수 있고, 남쪽 지붕이 열리면 흑해를 볼수 있어요. 그렇고요. 원래는 여기가 그 올림픽 주경기장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올림픽 주경기장이 말이 주경기장이지 개막식하고 폐막식이 열리는 그런 그 장소였죠. 그리고 2015년에 여기를 이제 30억 루블, 러시아의 그 화폐다 이제 30억 루블을 투입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잔디를 깔아서 축구 경기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장 룰을 위해서 그 원래는 그 열고 닫을 수 있었던 그 지붕을 뗐어요. 개폐식 지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토리노에요. 스타디오 올림피코 그란데 토리노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는 1990년에 이탈리아 월드컵을 개최한 도시임과 함께 같은 경기장을 토리노 동계올림픽으로 또 쓰게 됐죠. 근데 여기는 아직 소치를 연고로 하는 UEFA 그 프로구단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6월 16일 새벽 3시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B조 1차전을 처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9일 0시에 벨기에하고 파나마의 G조 1차전도 여기서 열려요. 그리고 6월 24일 새벽 3시에 독일과 스웨덴의 F조 2차전이 여기 소치에서 열려요. 그리고 2018년 6월 24일 새벽 3시에 독일과 스웨덴이 여기서 F조 2차전을 치르고요. 6월 26일 화요일 23시에 호주하고 페루가 여기서 C조 3차전을 치르게 되죠. C조 3차전을 치르고요. 그리고 7월 1일 7월 1일에 새벽 3시에 A조 1위하고 B조 2위가 여기서 16강전을 치러요. 어쩌면 여기, 두 번째로 치르는 16강전이구나.
7월 8일 새벽 3시에는 여기서 8강전을 치르게 돼요. 여기서 8강전 치르고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요. 제가 다음 경기장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장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경기장은 대한민국이 운명의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르게 될 카잔 아레나예요. 카잔 아레나고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치렀던 경기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역시 컨페더레이션스 컵을 또 치렀던 도시이고요. 예. 그렇고 6월 16일 19시에 프랑스하고 호주의 C조 1차전이 여기서 치러지고요. 그리고 6월 21일 그 목요일 3시에 새벽 3시에 이란과 스페인의 B조 2차전이 여기서 치러져요. 그리고 6월 25일 새벽 3시 프랑스하고 콜롬비아의 H조 2차전이 여기서 치러져요. 저는 아마 이 경기 중계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계획은 6월 25일에는 원래 제가 새벽 4시까지 방송을 하는 날이거든요. 한국전쟁을 잊지 않자는 그 의미로 저는 6월 25일에는 항상 새벽 4시까지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H조 2차전 경기를 이때 치를 거고요. 그리고 6월 27일 23시에 여기서 대한민국과 독일의 F조 3차전 경기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6월 30일에는요 23시에 C조 1위와 D조 2위의 16강전을 여기서 치르고요. 그리고 7월 7일 새벽 3시에 여기서 역시 8강전 경기가 치러져요. 뭐 그렇고요. 그래서 8강전 경기까지는 굉장히 막 많은 경기장들을 막 그 골고루 써요. 하지만 4강전부터는 모스크바의 그 메인 경기장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경기장만 쓰게 될 거라는 거 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그 경기 시간이요. 경기 시간이 어떻게 이게 치러지냐면요. 그 대회 진행 대회 진행에 있어서 경기 시간 뭐 이런 게 안 써져 있네. 그냥 경기 시간도 아무래도 시차가 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요. 한국 시각으로 저녁 7시에 치르는 경기가 있고요. 그 한국 시각으로 새벽 3시에 치르는 경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경기들은 제가 이제 월드컵 경기 시각들을 제가 좀 쫙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월드컵과 관련돼서 그 컨텐츠 공지를 좀 올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만 좀 알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제가 이제 추후 최종 공지를 올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는 그런 개최 도시들한 대한 얘기들. 네. 개최 도시 경기장들을 좀 집중적으로 봤죠? 아무래도. 왜냐면 도시까지 일일이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방제를 제가 좀 살짝 바꿔서 저장을 해놔야 되겠어요. 방제 좀 살짝 바꿔서, 다시 월드컵, 그, 개최, 경기장 이라고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그 녹화를 여기서 종료하고 다시 보기 나누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저스 경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